왜 중전이 업고 있죠, 환관을? 환관을 업어요? 중전이 환관을 낳은 건 아닌데. 낳을 수도 있지, 왜? 아까 분명히 반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테스트. 쌀가마를 이고 그렇지. 가는 건데 반대로 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는데, 그림이? 혹시 럽? 사랑? 아니요, 이거... 어? 사랑? 금지된 환관... 중전? 환관을 사랑한 중전? 저게 저 설록화 속에 있는 여자는 네. 조선을 그 여인천하로 만든 인물이죠. 문정왕후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아, 문정왕후. 이제 그 등에 업혀 있는 저 사람은 네. 문정왕후의 아들이 이제 명종이라는 왕인데 네. 그때 활동했던 박한종이라는 환관입니다. 아. 근데 왜 환관을 업고 있지, 그러니까. 중전이?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네. 저 문정왕후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저 박한종을 등에 업고 다녀도 뭐 괜찮을 정도로 아 그래요? 완전히 오른팔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와, 환관이 중전의 왕후의 오른팔이다. 그러니까 가족 같은 그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1등 공신이거든요. 저 두 분의 그 관계는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네. 왕위에 오르기 전 그 바로 앞에 왕인 자기 형 인종이 시름시름 병을 앓았을 때부터 이제 그 인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 박한종은 네. 본래는 인종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왕의 최측근으로서 최고 높은 내시의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이 왕이 지금 즉위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거의 병석에 누워있단 말이죠. 아,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바로 명종 라인이자 입김이 샜던 네. 문정왕후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번 옮겨가면은 네. 이제 문정왕후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 왕에 대한 그 의사 진료 기록 그 기록은 그 1급 비밀이거든요. 그렇지. 왕조 국가에서 환관이 제일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네. 근데 그걸 아마 시시각각 문정왕후 쪽에 좀 전달을 한 것이 아닌가. 아, 약간 그림이 그런 거네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의원들이 진찰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 다 보고 있고 다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문정왕후한테 가가지고 간당간당. 3개월 길어봤자 3개월. 이런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빗대서 생각하면 이거는 영모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걸리면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안 걸리면 괜찮은 거지. 아. 근데 지금까지 환관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엔 이상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왜 사실 그 사람이 진짜 권력에 오르기 딱 직전부터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약간 정권이 바뀌거나 뭔가 이렇게 좀 바뀌면은 그분들이 좀 높은 곳에 추대돼서 가시잖아요. 아, 그때 예. 은혜를 이제 약간 보은 같은 네. 느낌으로 그럼 요 분도 뭔가 좀 바뀌고 나서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명종이 딱 즉위하자마자 네. 박한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네. 딱 보면 알잖아요. 네. 바로 3등 공신에 책봉합니다. 아. 그리고 밀성군이라고 하는 봉군까지 받아요. 박한종의 뭐라고 할까, 횡포라고 할까? 여러 가지 횡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조선의 유교 국가였습니까? 네. 근데 문정왕후가 이제 불교를 중흥한다고 해가지고 봉은사 또 키우고 이제 보우스님과도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불교를 중흥시켰는데 네. 사대부들이 이제 뭐라고 할거 아니에요?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유교 국가 왜 저를 이렇게 크게 지으시냐고. 그래서 막 봉은사에 가서 뭐 주지 스님만 폭행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박한종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때리고 있는데 좀 막아주려고. 박한종이 지금 우리 보우스님 때린 사람 누구야? 박한종이니까 이제 깽깽깽 엎드리고. 대박이다. 이런 거를 이제 문정왕후가 다 알았어요. 비리와 이런 횡포를요. 아는데도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체 운명인데 돈을 더 굴려주는 사람이 박한종인데 그래가지고 다 눈 감아줬다고 하죠 이걸요. 아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걸 좀 알아도 좀 위에 사람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체자가 적임자가 딱 나타나지 않은 다음에야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출혈이 너무 큰 거예요. 박관정이 한창 득세를 하던 중에 네. 그 즉 명종 8년에 궁궐에 큰 일이 발생하는데요. 네. 바로 경복궁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맞아. 당시 강령전이라는 곳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네. 그 편전이나 뭐 침구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불태웠는데 되게 중요한 건물하고 이런 것들이 다 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인 색출에 나서게 되는데요. 네. 과연 누구였을까요, 범인이? 어? 흐름상은 박한종인데요. 그렇죠. 아니 그럼 여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문종왕후랑 네. 박한종밖에 없어요. 명종이 불렀을 리는 네. 없을 거고. 야, 아니 뭐 범인은 박한종이 맞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자기도 한 배를 탄 사람인데 네. 일부러 불을 낸 건 아니었고요. 아 일부러가. 기록에 보면 당시 실수. 그 박한종이 내관을 수리하는 총감역관을 맡았던 것 같아요.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 온돌 테스트를 했나 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아랫사람의 건의를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화재가 난 거죠. 근데 이건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화라도 왕이 거처하는 곳인데. 중대재해법 위반이죠. 나중에라도 지금은 통과했지만 나중에라도 왕이 거기서 주무실 때 불이 났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죽일놈 하던 이제 문무백관 대신들이 한 목소리로 모두 박한종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라고. 이건 뭐 왕조 사회에선 그렇죠. 당연한 수순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명종의 태도인데요. 명종이 뭐라고 처벌을 했을까요? 뭐 근신 뭐 이 정도였을까요? 아. 이건 거의 사형 아니면은 그렇죠. 최소한 삭탈 관직하고 유배.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 결과를 우리 준혁 씨가 네. 당시 임금인 명종의 톤으로 아, 네. 한번 멋있게 예. 읽어주시기 될지 모르겠지만. 예. 한종은 다만 명을 받들어 시행했을 뿐이다. 내 비록 청명하지는 못하나 어찌 전혀 시비를 분변하지 못하고 한종의 술수에 빠졌겠는가. 온도를 고치고 불을 떼는 것은 문을 잠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파직을 윤허하지 않는다. 야, 이건 뭐야? 귀향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파직은 그냥 벼슬을 뺏는 건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는 징계를 거의 안 했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냥 가만히 건데 이거 약간 그거 아닌가요? 아무나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고의 아니었으니까 패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은 이게 그 정도의 문정왕후의 뒷배가 없다면 파직을 떠나서 유배나 심한 경우 극형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문제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번 있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박한정에겐 거칠 게 없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경복궁 화재 이후에 대신들이 그 상소를 6개월 동안 계속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6개월 만에 박한종이 삭탈 관직을 당하게 되죠. 정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다. 그래도 됐다. 예. 아직 그런 말은 이른 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직장 생활 잘하다가 파직 파면 당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게 회전문 인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파직을 가건 귀향을 가더라도 언제라도 왕의 부르면 그냥 딱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박한종이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파직 후에 박한종은 정말 불사조처럼 다시 바로 돌아오는데 원자들을 조기 귀국시키는 담당자로 박한종을 보낸 겁니다. 야, 이게 아들을 교육시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이게 그리고 박한종 입장에서도 미래 권력이랑 인연을 쌓게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대로 잘 걸어가지고 이 사람 세자 되고 왕 되면은 이제 또 박한종 그 다음에도 네. 이어가는 거죠. 왕을 셋을 지금 왕하고도 친하고. 그렇죠. 미래의 왕하고도 최고다. 친하고. 저는 저 때쯤 되면 상소 안 해요. 그냥 박한종이랑 좀 친하게 지내자. 그쪽으로 붙어야겠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대부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한종 집안에는 뇌물이 쌓입니다. 그냥. 대부분은 아마 장학명 작가님 네. 같이 선택을 했을 수 있어요. 즐겨봐 이 채널.